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오늘은 이렇게 추워진 날씨에 몸과 마음을 녹일 뜨끈한 국물이 있는 면 맛집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겨울철에 잘 어울릴 법한 면 맛집 세 군데를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쌀국수 마니아라면 모를 수 없는 조용한 쌀국수 맛집 미분당입니다. 본점은 신촌에 있고 지금은 그 맛을 인정받아 각 지역마다 널리 분포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식당인데요. 다른 프랜차이즈 식당과는 달리 전바전 케바케가 없어 집 앞에 있다면 땡큐인 식당입니다. 메뉴판은 따로 없고 식당 앞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시스템이고요. 가격대는 평균 쌀국수의 가격대입니다. 전좌석은 주방을 바라보는 닷지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무 도서관에 온 듯 고요한 분위기인데요. 불필요한 소리는 상가하라는 안내문이 써져 있어 면발치는 소리와 국물 후룹 소리만 들리는 유일무이한 조용한 식당입니다. 닥쳐이 병신 새끼야! 밑반찬은 미리 세팅이 되어져 있는데요. 베트남 고추절임, 양파절임, 단무지가 나오고요. 식탁 밑에 서랍을 열어보면 수저와 양념 종지가 비치되어 있고 그 옆으로는 티슈나 양념통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있어 깔끔하면서도 간결한 인테리어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언뜻 보기에도 푸짐한 양의 쌀국수를 내어주시는데요. 특히 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고기 고명이 푸짐하게 올라가 있는 게 특징이었고 제가 주문한 것은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힘줄 쌀국수인데 면과 함께 흡입하기 좋은 사이즈로 잘게 찢어놓은 고기 고명과 힘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게 특징이었습니다. 일단 먼저 쌀국수의 생명인 육수를 먹어봤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지? 육수는 고기 베이스의 육수인데 꽤나 깊고 묵직하면서 청양고추가 들어가 칼칼함과 끝에 남는 시원함이 남다른 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만약 전날 술을 한잔했다면 정확하게 해장각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푸짐하게 들어가 있는 고기가 양이 많은 저에게도 꽤나 많게 느껴졌고 이 실타래같이 엉킨 고기의 식감은 면과 함께 입안 가득 흡입하면 정말 기대 이상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흐물떡거리는 힘줄은 간장으로 간이 되어 있어 감칠맛이 상당했고요. 그리고 약간 느끼하다 싶으면 준비되어진 그릇에 양념장을 취향껏 만들어 드시면 되는데 여러 소스로 다 먹어봤지만 제 개인적 취향은 매운 소스가 가장 잘 어울렸습니다. 이 맛에 반해 자주 가는 단골집이 된 건 안 비밀이고요. 아,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괴롭네요.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그리고 이곳에서의 차별화된 서비스는 숙주나물과 면이 리필이 된다는 것인데요. 보통 쌀국수집에 가면 면사리는 추가 금액이 발생하지만 너무도 감사하게 이 모든 게 서비스입니다. 단 고기는 빼고 말이죠. 뭐요?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우연찮게 길을 지나다가 간판에 이끌려 들어온 집인데요. 위치는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한 팔당댐 근처 도로가에 있습니다. 실내는 많은 인원 수용이 가능한 전석 입식 테이블의 대형 식당이었고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육개장 칼국수인데 새로운 메뉴인 곱창이 들어간 칼국수도 있어 저는 매운 것을 좋아해서 육곰탕면 매운맛과 소고기 전문가는 기본 메뉴인 육칼을 주문해봤고요. 소고기 육전이 가격대가 부담스럽지 않아 같이 시켜봤습니다. 준비되는 음식들 대부분은 해외파고요. 쌀과 김치는 국산입니다. 차례! 면은 2인분입니다. 네. 얼마 걸리지 않아 상당히 먹음직한 비주얼로 오늘의 주인공인 육곰탕면이 나왔는데요. 면이 주력이라 그런지 밥은 반공기가 나왔고 보기에도 탄력 있어 보이는 면은 따로 나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밑반찬은 피트를 넣어 만든 무장아찌와 깍두기, 배추김치 딱 세 가지가 나오고요. 모든 밑반찬은 리필이 가능하게 셀프바도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맛은 어떨지? 오늘 첫 끼네. 먹어. 오늘 추우니까 딱 맞아. 딱 맞아? 다행히 입 짧은 소고기 전문가의 입맛은 잘 맞는 것 같은데요. 들어간 게 이거는 곱창이 들어가. 이번엔 기대가 됐던 육곰탕 차례. 어때요? 이게 더 칼칼한 맛이에요. 이게? 조금 매운 맛이거든. 그리고 맛 달라. 약간 달라. 이거는 이런 곱창이 들어가서 맛있다. 일단 국물부터 한 입. 엄마가 끓여준 그 육개장이다. 고기와는 다르게 짜지 않았고 상당히 오래 끓여진 듯한 묵직함과 칼칼함, 곱창의 고소함과 쫄깃한 식감까지 가미가 되어 집나간 입맛까지 돌아오게 만드는 맛이었습니다. 이번엔 정확한 맛 비교를 위해 기본 육칼을 먹어봤는데요. 이게 조금 더 깔끔하네. 기본적인 육칼은 곱창이 빠져있어 그런지 조금 더 깔끔한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거는 깔끔하고 이거는 텁텁해. 짜잔! 내가 돌아왔다. 육칼이 면을 섞기 전 육전이 식을까봐 먼저 맛을 봤는데요.
확실히 육전은 질긴 식감을 주는 고기가 뭔가 미리 만들어 놓은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았어. 그래도 제법 맛있던 육개장에 쫄깃탱탱한 면을 섞어서 먹어보면 예상과는 달리 면에 육수가 잘 스며들어 젓가락을 놓을 수 없는 마성의 감칠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워도 맛있지 않아? 맛있어. 밥을 말아먹게끔 양이랑 이런 게 딱 맞게 나와. 그치? 멀리까지 온 보람은 있는 것 같아. 좀 멀리 왔는데 괜찮아. 그리고 생각외로 깍두기가 맛있어서 두 번이나 더 리필해 먹었습니다. 되게 말삭거리면서 맛있다. 비주얼은 이 중국산 맛이 생겨가지고 의외다. 의외야. 밥을 적게 먹고 한번 국수를 시켜보자. 저희 여기 비빔국수 하나만 더 주시겠어요? 네. 어,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한경도식 비빔국수를 추가로 주문을 해봤는데요. 보통 평양식은 간이 심심한 편이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한경도식의 면 요리는 간이 조금은 센 편입니다. 제 개인적 취향은 한경도 쪽이 더 가깝고요. 국수를 주문하면 멸치육수는 덤입니다. 비벼달라고? 이거 명태인가 봐. 왜냐면 여기 명태무침이 팔아. 하나 먹어볼까? 맛은 있는데 맛있다. 양념장이 맛있네. 막 비벼. 존나 비벼. 짜잔. 드셔보세요. 이거 좀 그런데? 너무 생선인데? 뭐? 부담스럽네. 아니야. 먹어봐. 자기 이런 거 못 먹잖아. 입안에 들어가. 이건 명태 말린 거니까 괜찮아. 비리지는 않았지. 잡다. 어떠세요? 따봉! 어,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응. 그걸 생각하면 돼. 뭐? 코다리 냉면의 좀 뻑뻑한 버전. 아. 그거는 냉면이고 이거는 어. 국수지. 국수면. 응. 어. 나도 한번 먹어볼게. 어때? 아. 되게 맛있지 않아? 어. 이 면의 차이기 때문에 되게 맛있는 것 같아. 와, 여기서 지금 이게 제일 맛있다. 다른 거 다 제껴놓고요? 이거 육칼국수 너무 맛있어. 맛있는데 이게 진짜 맛있네. 이건 여기에다가 넣으라고 있는 거 아니야. 넣지 마. 알았다. 멸치육. 면은 제대로 찬물로 전분기를 빼내셨는지 쫄깃한 식감과 찰기가 상당했으며 무엇보다 명태무침의 양념장이 너무 입에 감기는 맛이라 방문하신 분들은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메뉴입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명세 좀 드릴까요? 네. 메뉴 4개 총 42,500원이 나왔네요. 세 번째로 소개할 곳은 저희 채널 초창기에 소개해드렸던 대우전자 우동인데요. 일찍 와도 늘 웨이팅이 있는 곳이라 다시 재방문하기 좀 애매한 식당입니다. 그런데 왜 소개를 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이런 간판 가진 우동집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상 누가 대우전자 그것도 지정점에서 우동을 먹을 수 있다는 걸 상상이라도 하겠습니까? 여튼 간판이 주는 매력도 있지만 무엇보다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요즘 일본식 우동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매력과 분위기를 고루 갖춘 집입니다. 식당의 정식 명칭은 카타츠무리, 즉 달팽이란 뜻인데 아무래도 음식이 나오는 데까지 겁나 오래 걸려서 그리고 영업시간은 단 3시간 반. 타이밍을 못 맞추면 먹기 힘든 곳인데요. 사장님의 독특한 철학과 신념이 확고한 집이라 영업일자도 페이스북에서만 확인이 가능하고 음식 세팅 또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그냥 걸으셔도 될 듯합니다. 그래도 줄을 서는 이유가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맛 때문인데요. 제가 예전에 여러 나라로 출장 다닐 때 각 나라에서 먹는 음식들이 그때 당시엔 이런 걸 왜 먹어? 무슨 맛이지? 도저히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들이 지금은 그 맛이 생각이 나서 일부러 찾아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튼 이 우동집도 그런 류에 속하는 듯합니다. 메뉴 선택은 저희는 웨이팅에 있어 밖에서 했는데요. 국물이 있는 카케 우동과 국물이 없는 부카케 우동 딱 두 가지이며 면의 온도도 취향에 따라 고르실 수 있습니다. 내부는 상당히 협소하다 못해 귀여울 정도이고요. 한쪽 벽면엔 취향껏 만들어 드실 수 있는 양념통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은근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2년 전에 이 자리에 있던 달팽이는 사라졌네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개종식에는 여전했고요. 해라. 저희 둘 다 날씨가 너무 추워 따뜻한 국물과 면인 아찌아찌로 주문을 해봤고요. 고명은 왼쪽부터 생강, 쪽파, 참깨 세 가지가 나오고 기본적인 밑반찬은 단무지가 나옵니다. 짜잔! 이건 올 때마다 주문하는 사이드찬인데요. 생각외로 상당히 고퀄이라 이건 꼭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명이나 양념장은 취향대로 넣어서 드시면 되고요. 과연 2년 전과의 맛의 차이는 없는지. 솔직히 이날 면의 숙성이 약간 차이가 있었는지 면발이 싸다고 칠 만큼의 예전의 면 식감은 느끼지 못했고요. 사이드 찬들은 오히려 더 퀄리티가 좋아진 듯 했습니다. 유부조림은 말할 것 없이 간장 소스의 감칠맛이 입맛을 살려주기에 충분했고, 확실히 느낀 건 예전만큼은 아니라도 이만한 맛을 내는 집도 찾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좀 세게 계산을. 감사합니다. 총 2만 500원이 나왔네요. 잘 먹었어. 자, 오늘은 추운 겨울 날씨에 마음까지 녹일 면 맛집 세 곳을 소개해봤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겨울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더 맛있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